왜 이걸 두 개를 샀는지는 아 잘생겼습니다. 일곱 개가 나와줬고 저는 다 모았네요. 잠깐만. 자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리뷰해볼 것이냐. 어디서 본 듯 했는데 못 봤고 또 못 본 것 같은데 또 봤던 그런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벤 애플렉의 배트맨인데요. 바로 배트맨 대 슈퍼맨 배트맨 태그카울 버전과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꺼내는 순간 나는 저거 좀 있는 거 본 것 같은데요? 이상훈 TV 리뷰로 좀 본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요 녀석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배트맨과 거의 복붙입니다. 그래서 보여드리면 거의 비슷해. 요거까지 제가 비교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요 녀석은 그래도 이 녀석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가장 중요한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. 그것들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배대슈 버전, 요게 저스티스 리그 버전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배트맨 대 슈퍼맨, 그나마 뭐 쩌리 버전. 쩌리 오해하지 마세요. 저스티스 리그 버전 줄여서. 쩌리 버전의 영화적인 완성도가 지나고 알았습니다. 좀 더 난 것 같은데. 아무튼 배트맨 버전의 실제로 메인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전에 아마 보시면은 기억하실 상추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패밀리룩의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테크 카울이라고 써 있는 요게 사실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요 녀석이 일반 배트맨보다 한참 때는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중고 시세를 형성했습니다. 요즘에는 다시 제자를 찾아서 저도 비교적 최근에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20만 원 후반대쯤에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자, 열어보면요. 배트맨이 살짝 요쪽을 보고 있네요. 사실 요게 문제입니다. 요게 뭐냐면 배대슈 태그카울 버전의 루즈입니다. 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외에도 총과 배트랑들 잘 이동할 수 있는 발사장 요게 복붙이란 얘기입니다.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요 배트맨 요 녀석 리뷰를 혹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. 왜 이걸 두 개를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빠뜨려놓은 파츠 외에는 똑같습니다. 요거를 여기 꽂아도 모르고 여기 꽂아도 몰라요. 이렇게 꽂아도 모르고 이렇게 꽂아도 모른다는 얘기. 99%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에 있는 손 루즈 똑같고요. 뭐가 여기 들었었던 거지? 그리고 열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느냐. 태그카울 버전의 배트맨입니다. 망토 자체가 하늘하늘한 망토가 되어 있는 거고요.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피규어는요. 망토가 와이어가 돼 있어서 접혀이고 피고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다. 수트의 색깔이 살짝은 어둡고 밝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. 가장 큰 확실한 차이로 구분하는 방법은 스탠드가 되겠죠. 스탠드를 보시면 얘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구나. 얘가 배대슈 버전이구나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배대슈 버전 스탠드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눕힐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. 가랭이로 끼어서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스탠드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똑같다. 왜 똑같은 걸 두 개를 샀냐. 아시다시피 저는 원더우먼도 거의 비슷한 거 두 개. 데드풀도 1.0, 2.0 뭐 이렇게 라인병도 아니고 약간 집착이에요. 배트맨의 눈 파츠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. 이 파츠가 또 두 개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소울사이드 스쿼드와 태그카울 버전이 똑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 가장 큰 차이 소울사이드 스쿼드는 잠수 호흡기가 들어있어요. 요 마스크에. 이걸 사실은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빼면은 얼굴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파츠를 빼고 얘를 꽂아주면 다른 느낌의 배트맨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울사이드 스쿼드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녀석은 좀 많이 한참 비싸게 거래됐었던 테크카울 루즈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이죠. 요 파츠가 사실 굉장히 갖고 싶었었고 저도 어지럽게 내려가 있는 전선들 그리고 그 카울을 벗겨냈을 때의 카본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단순히 보호장치가 아니고 이 안에 최첨단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글라스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. 요거는 요렇게 전시만 해놔도 멋스러운 그런 루즈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을 사니까 얘가 들어있더라.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얘랑 얘만 있으면 되는데 요렇게 같이 구입을 했다. 뭐 요렇게 보셔도 되고요.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손도 넬상 플러스 하나가 더 들었네요. 결론적으로는 욕심내서 이렇게 두 개에다 가는 건 옳지 않다. 이상훈은 옳지 않은 길을 걸었다.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.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을 고장 나가지고
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자, 바로 배트맨 저스티스 리그 버전 되겠습니다. 제가 일전에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택티컬 수트 버전을 리뷰를 했었습니다. 생각보다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굉장히 많이 내준 핫토이사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벤 애플렉의 배트맨만 7개가 나와줬고 저는 다 모았네요. 박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기본 박스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위에 높이는 비슷한 느낌인데 디럭스 버전답게 옆으로 가로의 길이가 이 정도 더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안쪽에 쩌리라고 JL 써있고 뒤에 이렇게 벤 애플렉의 배트맨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반 버전이 있고 디럭스 버전이 있는데 일반 버전 과 디럭스 버전의 차이는 스탠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요겁니다. 요게 약간 모양이 다르고 배치가 다르지만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택티컬 수트 루즈와는 거의 흡사하다. 루즈 돌려막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느낌인데 꼭 두 개 다 안 가잖아요. 둘 중에 하나만 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 가니까 이게 파츠가 중복이 많이 나오지만 한 채만 소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면 안 되니까 망토가 또 나와주고 이 망토 나오는 게 또 대단하거든요. 이게 한번 이렇게 빠지면 이제는 안 빠져요. 따다다다다다. 아, 망토가 아까는 약간의 뻣뻣한 종이 재질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실제 천 재질의 아, 또 아주 멋있는 이런 망토고요. 택티컬 수트 버전의 망토와는 좀 비슷합니다. 요 녀석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생겼고 제가 이거를 왜 베데쉬 버전과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 수트의 차이가 혹시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수트가 다르네요. 카울도 좀 달라요. 배트맨의 문양 자체가 여기는 조금 튀어나와 있고 저리 버전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. 복근 모양도 다릅니다. 팔 쪽에 보이는 가드도 다릅니다. 베데슈 버전은 민자라면 저스티스 리그 버전은 문양들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. 하체도 좀 다르죠. 스케치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진한 느낌의 슈트가 들어가 있고 벨트와 신발은 좀 그대로 쓴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저스티스 리그 버전은 조금 좁게 카울이 들어가 있고 저스티스 리그 버전은 얼굴이 더 많이 보입니다. 유격들이 조금 보여요. 아쉬운 느낌이고 바꿔 꼈을 때 꽉 놓고 보니까 뭐 크게 보이진 않는데 파츠가 3개 정도 교환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들뜸 현상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이전 버전이 조금은 자연스럽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. 방금처럼 파츠를 바꿔 끼우지만 벤 애플렉에 튀어나온 요 점 요거는 놓치지 않고 계속 표현을 해줬습니다. 이걸 굳이 두 개씩 저 같은 경우는 세 채씩 택티컬 수트까지 하면 4채씩, 아머드까지 하면은 뭐 6채씩, 나이트메어까지 했으면 뭐 7채씩은 소장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. 이제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이 나오니까 또 그걸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약간 이게 아이언맨의 마크 3와 4의 느낌이에요.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배트맨인데? 야 뭐 저리에 나왔든 배대쇼에 나왔든 뭔 상관이야?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다르다. 그래도 다르다. 예. 눈 파츠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도 오랜만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살짝 들어올리면 카울이 어깨선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. 요 녀석을 바꿔 끼워주면 되는데 요걸로 끄집어내주는 겁니다. 오! 조금 세게 해야 이렇게 빠집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정면 눈이 빠지게 되고 여기서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보는 눈으로 바꿔 껴줄 수 있습니다. 꽂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눈을 밀어넣어주면 이게 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, 여러분. 금방이 되진 않아요.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보고 했으면 잘 들어가는데 카메라 쪽을 보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. 야, 이거 눈 페인트 다 지워지겠네, 이거. 여러분들 안 보여드리고 혼자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간다, 들어갔다, 여기서 쭉 밀어준다.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 배트맨을 6채나 소장했지만 하나 더 구입을 했던 가장 큰 그 이유는 벤 애플렉의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아, 잘생겼습니다. 아, 훈남입니다. 벤 애플렉이 조금의 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깔끔하게 잘 정돈된 듯한 느낌의 눈은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벤 애플렉 언마스크 헤드가 되겠네요. 배트맨 7채만에 최초로 벤 애플렉의 얼굴을 사용을 했습니다. 망토를 좀 잘... 오, 그냥 빠지네요. 순적 떨어진 거 아니야?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보이게 걸어놓고 여기에
이렇게 꽂아주면 고뇌에 차서 본인이 인간이어서 초능력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통을 얻었었던 그 배트맨. 아 그거는 요거 망토를 열어도 영화적인 느낌이 더 날 것 같아요. 망토 빼고 아 약간 그 느낌이 더 있어요. 원더우먼한테 등 쪽에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배트맨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. 그리고 그 외에는요 주먹진 손판치 외에 이렇게 벌려지고 있는 이런 손 한 쌍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이런 모양의 손이 또 한 쌍 베트랑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와 가운데 여기 손에 낄 수 있는 요 파츠 넣을 수 있는 손 한 쌍 손은 총 네 쌍이 들어있고요 스탠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스탠드가 이제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디오라마 베이스 파라데몬의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게 베이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바닥에 덮인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리를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스스로 조금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발을 둬라라는 따로 설명은 없습니다. 자연스럽게 그냥 밟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. 파라데몬의 총까지 있습니다. 레진 재질이고요. 약간의 고무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움직이는 장치들은 없지만 괴물의 총 느낌을 많이 잘 살려놨고요. 마블의 치타오리 총 느낌이 있다면 DC에는 이렇게 파라데몬 이런 외계의 총이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또 파츠가 하나 더 들었는데 이 파츠는 이제 처음 봅니다. 보시면 요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파라데몬을 잡기 위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느낌입니다. 이렇게 자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붙는데요? 설명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자석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 자석이 있긴 있네요 여기는 지금 붙고요 여기는 안 붙습니다 꺼내서 한번 보면 여기는 일단 안쪽이 이렇게 좀 비어있는 상태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를 뜯어서 보면 여기도 비어있는데요? 어 그러면 내장인가? 아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겠는데요 요거는 페이크였고 요걸 뺐을 때 여기에 자석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긴 없고 여긴 있고 어 있는데요? 기분 탓인가? 여기는 지금 꽉 쫙 붙거든요? 여기는 100%는 아니지만 99% 왼쪽에는 자석이 안 달렸고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질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내비를 보는 느낌도 표현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오, 이거 멋있는데요, 이렇게 놓으면. 설명서를 보면서 안 사실인데요. 카울이 씌워진 배트맨의 헤드를 꽂을 때는 그냥 얹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. 벤 애플릭의 얼굴을 끼워줄 때는 어깨 파츠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. 어깨 파츠를 여기 다 벗긴 상태에서 어깨 승모근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망토를 씌우고 벤 애플릭의 헤드를 끼워주면 아 좀 더 자연스러운 배트맨 언마스크 헤드 버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토니 스타크의 얼굴을 가려 끼울 때 몸링을 끼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관절은 역시 요즘 나온 수트들답게 90도 정도 올라가고요. 팔꿈치도 90도 정도 구부려지고 허리는 움직여는 집니다만은 많이 움직이면 수트가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다리 구부러짐, 무릎 구부러짐은 이 정도, 뒤로 펴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찢어짐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한 70도 정도 어떤 걸로 전시해야 될지 각이 나오네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피규어의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죠. 마지막 포즈 어떻습니까? 멋있지 않습니까? 아하, 내가 여기에 리더 생색을 낼 수 있을까? 이런 느낌 보여드렸고요. 같은 거기 때문에 리뷰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한 배드슈 테크카로 버전과 저스티스 리그 버전 디럭스 배트맨을 보여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어김없이 난 찾아올 거야. 안녕히 계세요.